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골뱅이 무침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골뱅이를 캔을 하나 땄고요. 양념을 조금 준비해보겠습니다. 4스푼 준비했고요. 고추장은 듬뿍 2스푼 넣겠습니다. 진간장 3스푼 넣고요. 그리고 식초는 4스푼 넣겠습니다. 이 골뱅이 국물을 2스푼 넣을게요. 설탕은 이렇게 편편하게 3스푼 넣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3스푼 넣겠습니다. 다진 마늘 1스푼 넣고요. 골뱅이는 큰 거는 썰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썰려져 있는 거더라고요. 그냥 이대로 양배추, 뭐 깻잎 한 묶음, 대파 좀 준비했습니다. 제가 화분에 대파 먹고 뿌리만 심어놨더니 이렇게 자란 거거든요. 그래서 뿌리는 남겨놓고 요 줄기만 이렇게 가위로 잘랐습니다. 그 남겨놓은 뿌리에서는 떠올라오거든요. 이렇게 대파는 한 반뿌리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. 매운 고추 좀 준비했습니다. 이 밖에도 뭐 당근, 뭐 오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이런 거 무치시기 전에는 조금 덜어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요게 한 200g 정도 되거든요. 좀 굵게 채썰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파가 좀 가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썰어놓겠습니다. 매운 고추도 좀. 옆에다가 따로 채를 쳐서 옆에다 놓겠습니다. 이거를 넣고요. 이제 무치면서 양념을 보시면서 더 넣어주시면 돼요. 양파를 넣어야 되는데 양파 반개. 자,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고 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요 아까 덜어놨던 양념을 더 넣으면 됩니다. 굵게 넉넉하게 넣고요. 참기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간을 좋습니다. 소라. 그 골뱅이 캔 하나가 한 접시에 근사한 반찬 혹은 뭐 술안주가 됐습니다. 골뱅이 무침 한 접시 다 됐습니다.